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지원입니다. 자, 2022년 맥아런드 평가단 13회. 투자로는 좀 내용이 길다 보니까 13회, 14회 이렇게 2주간에 걸쳐서 문제를 출제했고요. 자, 13회 나왔던 투자론 첫 번째 부분, 초반 부분의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레버리지 효과. 우리가 레버리지라고 하면 타인 자본을 얘기하는 거죠. 빌린 돈, 남의 돈을 이용해서 투자했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화되는 효과를 레버리지 효과라 그러고, 자, 남의 돈을 빌릴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상승하는 걸 이걸 좋은 거니까 정의 레버리지, 돈을 빌릴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하락하는 거 이건 부의 레버리지. 돈을 빌리든 안 빌리든 자기 자본 수익률의 변화가 없으면 중립적 레버리지, 이렇게 세 가지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죠. 자, 이때 이제 종합 수익률, 총 수익률이죠. 총 수익률이, 자, 저당 수익률. 레버리지 효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당 수익률이죠. 이자율 또는 금리라고 얘기하죠. 자, 이렇게 작은 경우에 부의 레버리지. 자, 나쁜 거죠.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자율이 높을수록 손해가 발생하니까, 자, 저당 수익률이 다른 어떤 수익률보다 크면 이건 마이너스 부의 레버리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의 레버리지가 나타났으니까 저당 수익률이 커야 돼요. 이자율이 크면 손해가 보니까. 자, 정의 레버리지면 저당 수익률이 작아야 되고. 자,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작은 경우 맞네요. 맞는 지문이고. 자, 두 번째,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하고 투자했을 때 부채 비율을 증가시킬수록 돈을 많이 빌렸다는 거죠. 대부 비율이나 부채 비율이 커지면 부채를 많이 활용했다는 거니까 돈을 많이 빌릴수록, 자,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이 증가한다. 자, 돈을 많이 빌리면 무조건 레버리지 효과도 커질 수 있지만 위험 또한 커진다. 이때 위험은 투자했다는 위험에서 남의 돈을 빌리면 발생하는 위험을 금융적 위험이라 하죠. 그래서 금융적 위험 또한 커진다. 맞죠? 자, 투자 자산의 기대 수익률에, 기대 수익률이 아니라 기대 수익률의 표준 편차 또는 분산이 커질수록 이건 기대 수익률의 표준 편차와 분산은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죠.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니까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커질수록 위험은 커진다, 증가한다. 맞는 지문이고. 자, 우리가 이제 투자론에서 기대 수익률의 평균 값은 수익을 대변하는 값이고, 기대 수익률의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쓰면 위험을 얘기하는 지표다라는 거 기억해 놔야 되고. 종합 수익률, 이자율, 부채 비율이 있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이 12%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기 자본 수익률은,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이라고 하죠. 자기 자본 수익률을 이렇게 수익률로 계산하는 건 우리가 암기 코드로 종종 저 부르세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가운데 괄호 이렇게 계산을 할수 있다 그랬죠. 자, 한번 계산해 보면, 자, 종합 수익률은 10%, 자, 더하기 10% 빼기 저당 수익률은, 자, 이자율이 저당 수익률이죠. 6% 이렇게. 자, 여기에다가 이미 퍼센트가 있으니까, 자, 퍼센트가 없는 비율을 곱해줘야죠. 자, 부채 비율 50%, 그럼 0.5를 곱하면, 자, 계산할 때 가로가 있으면 가로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먼저 해주면 4%, 더하기와 곱하기가 있으면 곱하기를 먼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칙 연산 계산해서. 자, 그러면 4 곱하기 0.5 하면 2%가 나오니까, 자, 10과 2를 더하면 1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은 12%다. 맞죠? 종종 저 부르세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가운데 괄호 이렇게 암기해둬야 되고. 자, 이번에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할 경우, 자, 이건 돈을 빌릴수록 손해가 발생한다는 거죠. 돈을 빌릴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하락하는 효과를 얘기하는데, 자, 부채 비율을 낮추면 돈을 조금 빌리면, 자, 정의 레버리지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부채 비율의 변화에 따라서 정의다 부가 전환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부의 레버리지가 발생해서 돈을 많이 빌리면 손해가 크고 돈을 조금 빌리게 되면 손해가 작게 발생하는 거지. 이게 이익으로 플러스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에 따라서 부가 정으로 바뀌어지는 건 아니고, 레버리지를 전환시킬 수 있는 건 부채 비율의 변화가 아니라
이자율의 변동이에요. 금리의 변화. 그래서 이자율의 변화가 있어야 레버리지가 전환될 수 있다. 자,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해석해 보면, 나쁜 게 좋은 걸로 바뀌었으니까 돈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낮아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부가 정으로 변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돈을 많이 빌렸냐 조금 빌렸냐는 건 레버리지를 전환시킬 수 없고, 이자율, 금리 또는 저당 수익률 같은 말이죠. 외워놔야죠. 이자율, 금리, 저당 수익률. 이자율이 변화가 돼야 레버리지가 전환될 수 있다. 자, 두 번째, 위험에 따른 설명으로 틀린 거. 자, 투자 시 금융적 위험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자, 투자의 위험이 우리가 금사유법인 이렇게 외웠어요. 자, 금융적 위험, 돈 빌리면 발생하는 위험이고, 사업상 위험, 임대사업에서 수익, 임대료 수익을 충분히 벌지 못하는 수익성이 악화되는 위험을 이걸 사업상 위험, 유동성 위험은 현금화가 어려워서 현금화할 때 손해보는 위험, 자, 법률적 위험, 인플레 위험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자, 금융적 위험은 돈 빌리면 발생하는 위험인데, 자, 100% 내 돈만으로 투자하면, 지분으로 투자하면 돈을 빌리지 않고 투자한 거니까 금융적 위험은 발생하지 않겠네요. 그래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은 금융적 위험. 100% 내 돈만 투자했을 때 모두 제거할 수 있다. 자, 상대적 위치 변화에 따라서,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서 돈을 못 벌게 되는 걸 이걸 위치위험이라 그러죠. 자, 사업상 위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수익성이 악화되는 원인에 따라서, 자, 시장 위험, 그 다음에 운영 위험, 그 다음에 위치 위험, 이렇게 시, 운, 위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업상 위험 중에 위치 변화에 따른 위치 위험 맞고, 자, 유동성 위험이란 부동산은 유동성이 작아서 현금화가 어렵죠.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손해볼 수 있는 위험을 유동성 위험이라 그러죠.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 손해볼 수 있는 위험을 이걸 유동성 위험이라 하고, 자, 시장에서는 언제나 수요 공급이 나타나는 거죠. 시장과 수요 공급은 언제나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예요. 자, 변화에 따라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위험이라 그랬어요. 자, 수익성이 악화되는 위험은 사업상 위험인데, 사업 위험인데, 여기에 세 가지가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 위험이 있죠. 자, 그런데 시장 수요 공급에 따른 거니까 시장 위험이라고 해야죠. 자, 운영 위험이 아니라 이건 시장 위험이라고 나와야겠네요. 자, 운영 위험은 운영이 어려워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건데, 근로자가 파업했다, 관리비가 많이 증가했다, 운영 경비가 증가했다, 이렇게 운영과 관련되어서 수익성이 나빠지는 걸 운영 위험이라 하고, 자, 5번에 보니까 부동산의 정책과 규제, 이건 뭐 행정법 법률을 얘기하는 거죠. 자, 법률과 관련되어서 이때 발생하는 거 법률적 위험 맞는 얘기죠. 자, 3번 해보죠. 자기자본 수익률. 자, 1년간 자기자본 수익률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오면 충분히 준비해서 풀 수 있도록 우리가 연습 많이 해놔야 되겠죠. 자, 자기자본 수익률은 지분 투자액분에, 자, 지분이고 지분 수익률이니까 지분 투자액분에 지분 수익이에요. 자, 지분 수익은 총 수익에서 이자를 빼야 지분 수익이 나오고, 총 수익은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총 수익은 두 가지가 발생할 수 있죠. 즉 임대료 수입이라는 소득이득과 가치가 올라가는 처분이득,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죠. 자, 이때 임대료 수입은 대표로 순소득을 쓰고 자본이득은 가치가 올라간 만큼을 쓰는 거죠. 자, 이게 자기자본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고, 자, 한번 계산해보죠. 자, 총 투자액이 3억인데, 자, 그러면 총 투자액이 3억이니까 부동산의 가격이 3억이라는 얘기죠. 3억이니까 총 3억을 투자한 거고, 자, 2억을 빌렸고, 그럼 내 돈은 1억이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공 6개를 떼면 지분 투자액은 100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자, 이자율은 8%고, 자,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을 만기일 상환하고 순소득은 3천만 원. 자, 그러면 순소득은 30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자, 가치가 올라간 걸 보니까 가격 상승률이 2%라고 나왔네요. 자, 3억짜리가 2%가 올랐으니까 3억에 2%가 가치가 올라간 만큼이죠. 그러면 300에다가 0.02를 곱하면 6이 나오겠네요. 가치 상승분은 6, 이렇게.
자, 빼기 이자는, 이자는 빌린 돈의 이자율만큼 이자로 내는 거예요. 2억을 빌렸는데 이자율이 연 8%니까 2억의 8%만큼을 이자로 1년에 낸다. 그래서 이자는 2억의 8%니까 자, 200에다가 0.08, 2억의 8%, 그러면 16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16을 빼면 자, 얘는 100분의 20이니까 0.2, 그래서 20%라고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 4번 보죠. 수익과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기대 수익률은 자, 예상하는 수익률이죠. 투자하기 전에 미래, 우리가 투자해서는 지출은 현재 발생하지만 수익은 장래 발생하니까 장래 얼마 발생하겠다라고 예상을 하는 수익률을 바탕으로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할 텐데, 자, 예상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예상 수입과 예상 지출로 계산되는 투자하기 전에 먼저 예상하는 사전적 수익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위험을 회피할수록, 위험을 싫어할수록, 혐오할수록이라고 표현되고, 이걸 다른 말로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위험을 많이 싫어하는 사람이 보수적 투자자이기 때문에, 자, 위험을 싫어할수록 보수적 투자자일수록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자, 요구 수익률을 상승시킨다. 맞죠? 자,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요구 수익률은 두 개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이에요. 자, 무위험률. 얘는 위험하지 않는 수익률. 시간만 지나면 얻을 수 있는 위험하지 않는 수익률. 예금금리 같은 거죠. 예금금리는 기본적으로 얻으려고 하고, 투자할 때 최소한 만족되어야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요구수익률이죠. 자, 여기에다가 위험이 커짐에 따라서 할증, 높여주는 수익률, 위험할증률을 더해주죠. 자, 위험이 커짐에 따라 할증, 높여주는 수익률, 위험대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대가. 그래서 부동산이 위험이 클수록 위험대가를 당연히 더 크게 요구할 거니까, 자, 얘를 높여주겠죠. 자, 두개더 하니까 무위험률이 커져도 요구 수익률은 커지는 거고, 위험할증률이 커져도 커지는 거죠. 자, 그러면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은 부동산을 엄청 위험하게 보는 거예요. 부동산을 위험하게 보니까 위험대가를 더 높여서 요구 수익률을 더 높이면, 자,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 투자 결정할 때는 함부로 투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이 낮을수록 부동산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거니까, 자, 요구 수익률이 높으면 함부로 투자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투자 기회가 줄어든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위험을 싫어할수록 위험할증률을 높이는 거죠. 위험할증률을 높여서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 함부로 투자하지 않겠다. 자, 이때 무위험률은 위험하지 않는 수익률이니까 전혀 위험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위험과 무관한 수익률이고, 위험에 따라서 높여주는 건 무조건 위험할증률인 거예요. 자, 위험을 싫어하니까 위험과 관련되어서 위험할증률을 높여서 요구 수익률을 높이는 거고, 그러면 함부로 투자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번에 보죠. 자, 요구 수익률에는 시간에 대한 비용, 시간만 지나면 얻는 거, 기다림에 대한 대가라고 하죠. 무위험률을 얘기하죠. 무위험률과 자, 위험에 대한 대가, 위험에 대한 비용, 얘는 위험할증률을 얘기하죠. 위험할증률을 포함하고 있다. 자, 두 개를 더해서 결정되니까. 자, 기대가 요구보다 큰 경우, 자, 기대가 요구보다 크다 그랬어요. 자, 이런 조건이 나오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기대가 요구보다 크니까 해석해보면, 나는 5%만 만족하면 투자를 하겠다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예상되는 수익률이 10%가 예상되고 있어요. 그러면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채택한다. 자, 그러면 부동산을 살 거니까 부동산의 수요가 증가되고, 부동산을 사면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이 또 결국 변하게 되는데, 자, 가격이 오르면 기대 수익률은 낮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대 수익률이 하락하게 된다. 자, 기대가 변해서 결국 똑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기대가 처음에 컸으니까 나중에는 결국 기대가 작아져서 요구 수익률과 일치되는 정도까지
균형을 이룰 때까지 기대 수익률이 변하게 돼요. 자, 그래서 투자를 채택하고 점차 대상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상승이 아니라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기대가 컸으니까 결국 기대는 작아진 쪽으로 변한다라고 해석해야죠. 반대로 기대가 작았다라면 결국 마지막에는 기대가 상승하는 쪽으로 변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자, 5번에 무위험률이 커지면, 무위험률이 커져도 요구 수익률은 커지는 거고, 위험할증률이 커져도 요구 수익률은 커지는 거예요. 두 개 더해서 요구 수익률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 틀린 건 4번이 틀렸고. 자, 가장 전형적으로 기본적인 문제용으로 나올 때, 자, 기대와 요구를 비교해서 투자 결정이 일어나는데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변하냐, 마지막에 기대가 다시 어떻게 변할 거냐, 기대가 컸으면 결국 마지막에는 기대가 작아지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5번에 투자의 위험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자, 무차별 곡선의 경사가 급하다, 맞죠? 자, 우리가 무차별 곡선에서, 자, 세로축은 수익을 쓰고 가로축은 위험을 썼을 때, 우리가 위험이 커질 때 더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이 얼마나 크냐, 이걸 나타낸 것이 무차별 곡선인데,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면, 자, 위험이 커졌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험이 커질 때, 자, A라는 사람은 이만큼 커질 때 이만큼의 대가를 올려줘야 얘하고 얘가 차별이 없어요. 무차별 효용이 똑같다는 거죠. 자, B는 이만큼 커질 때 이만큼만 올려주면 얘와 얘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험이 커질 때 더 높은 수익을 요구했던 사람이 A고, 이 A를 보수적 투자자라고 해요. 자, 보수적 투자자는 요구 수익률을 더 높여서 결정한다고 그랬죠. 위험이 커질 때 더 높은 수익률을 만족시켜줘야 얘가 효용의 차별이 없다, 만족을 한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자, 그래서 보수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경사가 더 급하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 코드로 보급이다, 이렇게 외워두면 우리가 착각하지는 않겠네요. 보급. 자, 평균 분산 결정법에서, 자, 평균은 수익을 얘기하는 거고,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위험을 얘기하는 거죠. 자,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 분산이나 표준 편차 꼭 기억해 놔야 돼요. 자, 결정법은, 자, 얘는 간단하게 수익이 똑같으면 위험이 작은 게 좋은 거고, 위험이 똑같으면 수익이 큰 게 좋다를 얘기하는 것이 평균 분산 결정법이에요. 자, 기대 수익률에 수익과 위험을 이용하여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당연히 그렇겠죠. 자, 수익은 평균을 쓰는 거고, 자, 이때 평균은 수익, 위험은 분산이나 또는 표준 편차를 쓴다. 자, 그래서 표준 편차를 쓴다. 평균 분산 결정법은 수익과 위험으로 가장 좋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자, 위험 조정 할인율법. 자, 위험이 커짐에 따라서 할인율을 조정한다는 거예요. 자, 이때 위험이 커질 때 할인율을 높이는 거예요. 이때 위험 조정 할인율,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을 사용해요. 우리가 투자 분석 기법에서 순영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에서 할인율로 뭘 썼냐면 요구 수익률을 썼죠. 기본적으로 투자할 때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이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을 얘기하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서 할인율도 높이고 요구 수익률도 높여서 함부로 투자하지 않겠다, 조심스럽게 투자 결정하겠다, 이걸 위험 조정 할인율법이죠. 자,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이 아니라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또는 높은 요구 수익률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위험 조정 할인율법이죠. 3번이 틀렸네요. 자, 보수적 예측은, 자, 미래에 대한 예측을 보수적, 이 보수적은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 상대적으로 비관적으로 보겠다. 미래 생각보다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미래를 예측해서 투자 결정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비관적으로 예측해서 조심스럽게 예상해서 접근하자, 투자 결정을. 자, 투자에 따른 기대 수익률, 미래에 대한 수익이죠. 미래에 대한 수익을 낮춰서, 미래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기대 수익률을 낮춰서 투자 결정하자, 조심스럽게 투자 결정하자, 이 보수적 예측이죠. 자, 출제자가 이 3번과 4번을 많이 문제 내죠. 보수적 예측은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거고, 위험 조정 할인율법은
요구 수익률을 높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차이를 좀 잘 정리해놔야 되고. 자, 민감도 분석은, 자, 어떤 원인이, 여러 원인이 있는데, 요인, 원인, 변수라 그래요. 결과인데, 결과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투자의 결과는 수익을 보는 거예요. 여러 요인이 수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는 걸 민감도 분석이라 그래요. 가장 민감한 요인을 찾아내는 거. 그래서 민감도 분석은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에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 그 결과, 이 결과는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수익성에 여러 요인이 수익에 어떠한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져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민감도가 큰 요인이다. 자, 그러면 민감도가 큰 요인이라는 건 가장 수익에 영향을 미치니까 가장 중요한 요인, 가장 중요한 위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인을 특별히 집중 관리하는 걸 위험의 통제라고 하죠. 자,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 결과치, 여기에 여러 요인이 변함에 따라, 여러 변수가 변함에 따라 같은 말이에요. 수익이라는 결과의 영향을 분석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는 거, 이걸 민감도 분석 또는 감응도 분석이라고도 해요. 맞는 지문이고, 자, 3번이 틀렸고, 자, 6번의 평균 분산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평균은 아까 수익을 얘기했고,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위험을 얘기하는 거죠. 이 원리는 수익 똑같은 위험 작은 게 좋다, 위험 똑같으면 수익 큰 게 좋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효율적 프론티어는 효율적 전선이라고도 하죠. 자, 효율적 전선은 평균 분산 원리에 의해서, 자, 수익이 똑같은 위험이 낮은 거, 위험 똑같으면 수익이 높은 거, 좋은 투자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나쁜 투자는 다 버리고 좋은 투자만 끄집어내는데, 이때 좋은 투자안을 뭐라고 하냐면 효율적 투자안이라 그래요. 효율적 투자안. 자, 그래서 효율적 전선은 평균 분산 원리에 의해서 좋은 투자안만을 끄집어내서 얘를 연결한 선을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하죠. 자, 그럼 내용을 보니까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서 위험이 똑같으면 최고의 수익, 기대 수익을 나타내는, 자, 이런 것을, 이럴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이걸 효율적 투자안이라 하는 거예요. 효율적 투자안을 선택하여 연결한 선이다. 또는 선은 점들의 집합체니까 포트폴리오의 집합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의 정의는 평균 분산 원리에 의해서 위험이 똑같으면 수익 높은 거, 수익 똑같으면 위험이 낮은 거, 이렇게 좋은 투자를 끄집어내서 연결한 선을 효율적 전선이라고 한다. 이걸 다르게 해석한 거죠. 자,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따르면, 자, 보니까 기대 수익률이 같은 경우, 수익이 같은 경우에요. 그럼 위험이 낮은 게 좋겠죠. 자, A 투자안보다 B 투자안에 기대 수익률이 아니라 기대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자, 표준 편차,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위험을 얘기하는 거죠. 자, 위험이 크다면이라 그랬어요. A보다 B가 크다면이라 그런 거예요. 자, 수익이 똑같을 때, 자, 위험이 B가 크다면 누구를 선택하는 게 좋다? A를 선택해야죠. 위험이 작은 게 좋은 거니까. B를 선호한다가 아니라 A안이, A 투자안이 선호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수익이 똑같을 때는 위험이 낮은 게 좋으니까. 이때 기대 수익률의 표준 편차 나오면, 또는 기대 수익률의 분산 나오면 위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자, 변이계수는 수익에 대한 위험의 비율을 얘기한다. 맞죠? 자, 변이계수는 수익분의 위험을 얘기하고, 우리가 이걸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죠. 자, 수익은 평균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험은 분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변이계수는 평균분의 분산. 자, 이걸 우리가 읽을 때 분산을 평균으로 나눈 값이다, 평균에 대한 분산의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이때 보니까 변이계수와 위험은 위에 있으니까 비례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이 클 때 변이계수도 큰 거예요. 위험이 작으면 변이계수도 작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변이계수법을 통해서 좋은 투자안을 정할 때는 위험이 작은 게 좋으니까, 변이계수법에서 우리가 좋은 투자안이라고 선택하는 건
변이 개수가 작은 투자안이 좋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네요. 자, 3번은 맞는 지문이고, 자, 변이 개수법에서 변이 개수가 작은 투자안이 얘가 중요한 거죠. 자, 변이 개수가 작아야 위험이 작은 투자안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합리적 투자안이 된다. 맞는 얘기고. 자,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이 오른쪽에 올라가는 이유는 효율적 전선도 마찬가지로 세로축의 수익이고 가로축의 위험을 썼을 때 이렇게 오른쪽에 올라가죠. 그러면 더 큰 수익을 얻으려면, 자, 수익을 더 얻으려면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즉, 수익과 위험은 비례관계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수익과 위험은 비례관계다. 우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렇게 공부를 했죠. 자,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다를 얘기해 주는 거죠. 자, 틀린 건 2번이 틀렸고. 자, 7번의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자, 이건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위험이고 시장 전체에 나타나는 거죠. 시장 전체에 나타나는 위험을 이걸 무슨 위험이라고 하냐면 이런 위험은 체계적 위험을 얘기해요. 자, 우리가 포트폴리오로 분산 투자했을 때 줄일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밖에 없고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가 없죠.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자산만이 가지는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라 하고 자,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시장 이자율 변동 위험 같은 건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체계적 위험으로 제거될 수 없다죠. 그래서 분산 투자로 제거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개별 자산만의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거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같이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로 제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1번이 틀린 거고 두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에 자, 개별 자산의 수익률이 반대로 움직일 경우에 자, 상관계수 두 수익률 두 자산의 수익률의 상관성을 나타내는 걸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움직이면 하나가 커질 때 하나가 줄어드니까 이 관계를 마이너스 관계 또는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상관성은 마이너스 관계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 음의 값을 가진다. 맞는 얘기고. 자, 분산 투자를 많이 할수록 위험은 더 많이 줄어들 거고 물론 비체계적 위험만 줄이는 거죠. 자,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위험 감소 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분산 투자 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자,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의 값을 나타내는데 자, 마이너스 1에서는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고 플러스 1 때는 분산 투자 효과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쪽으로 갈수록 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비체계적 위험을 모두 제거할 수 있다. 맞죠? 최대의 분산 투자 효과가 나타나니까. 자, 이때 우리가 주의할 건 마이너스 1이다 하더라도 총 위험이 0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체계적 위험은 건들 수가 없으니까 제거할 수 없으니까 자, 비체계적 위험만 모두 제거할 때고 플러스 1이면 효과가 없고 플러스 1만 아니면 효과는 모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계수가 0인 경우도 분산 투자 효과는 나타난다. 맞죠? 플러스 1만 아니면 분산 투자 효과는 나타나는 거죠. 자, 1번이 틀렸고. 자, 8번에 3년 동안 연말에, 매년 연말에 1,000원씩 불입하는 상품에 가입하였다. 3년 동안 연말에 1,000원씩 넣었대요. 자, 이건 이제 연금에 대한 문제죠. 자, 이자율이 10%라고 하면 이 상품의 현재 가치는 얼마이냐라고 문제를 냈네요. 잠깐 쉬었다가, 잠깐 정지했다가. 자, 그러면 이제 연금이니까 우리가 연금을 계산할 때 수직선을 그린다 그랬죠. 자, 3년이니까 수직선을 세 칸을 그린다. 한 칸, 두 칸, 세 칸. 이때 이제 우리 문제는 항상 연말에 나오니까 여기에 시점을 현재 1년 말, 여기에 2년 말, 그 다음에 3년 말 이렇게 적어 놓고 자, 연말에 1,000원씩 넣었대요. 자, 중요한 건
현재는 넣지 않고 연말에 넣었으니까 1년 말에 1,000원, 2년 말에 1,000원, 3년 말에 1,000원을 넣었다는 거예요. 이 상품, 연금이죠. 연금 상품인데 똑같은 금액이 반복되는 걸 연금이라 그래요. 현재 가치가 얼마냐? 즉 연금의 현가의 합이 얼마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돈들을 현재 시점으로 바꿔놨을 때의 총합이 얼마냐? 이걸 연금의 현가라고 하죠. 연금의 현가가 얼마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할인을 한번 할 건데 이때 할인율이 10%니까 R은 0.1이죠. 자, 그러면 여기 1년 말에 1,000원을 현재 가치로 바꾸려면 자 1년을 당겨줘야 돼요. 할인을 해야 되니까 1 플러스 R에 1승으로 1년이니까 나눠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1 플러스 R이니까 1.1에 1승으로 나눠주면 자 그러면 해보죠. 1,000원 나누기 1,000원 나누기 1.1 하면 909, 09, 09 이렇게 나오는데 소수점 떼고 적어놓는 거예요. 자, 소수점 떼면 909 이렇게 될 거고 우리는 문제나 언제나 반올림하거나 절사할 거니까 소수점 뒤는 다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자 2년 말에 있는 1,000원은 2년 후에 1,000원은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럼 얘는 2년 이렇게 할인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1 플러스 R에 2승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나누기 1.1에 2승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계산기에 이미 한 번 나눠진 게 있어요. AC 누르지 말고 한 번 나눠졌으니까 여기는 두 번 나눠야 되니까 이 한 번 나눠진 거에 나누기 1.1 한 번만 더 하면 되겠네요. 그럼 826.446이 이렇게 나오는데 소수점 버리고 826 이렇게 적어놓고 자 3년 말에 1,000원은 현재로 당기려면 3년을 당겨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나누기 1.1에 3승 해줘야 되는데 이미 계산기에 두 번 나눠져 있는 것까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나누기 1.1을 한 번만 하면 751 이렇게 나오는데 자 751 이렇게 나왔는데 자 계산기에 751이 있으니까 나머지 얘와 얘만 더하면 되겠네요. 자 더하기 826, 826 더하기 909 이렇게 하면 2486.31 이렇게 나오네요. 자 소수점 버려버리면 2486 나오는데 자 문제에서 10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절사는 죽이라는 거야. 0으로 바뀌어라. 1의 자리 10의 자리인데 10의 자리 이하는 다 죽여라. 0으로 바꿔라. 그러면 2400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문제는 계산 자체도 사실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이 연금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자, 연말이니까 이렇게 시점에 따른 돈의 연금을 체크하고 이 돈들은 얘는 지금 1년 말, 2년 말, 3년 말에 1,000원씩에 대한 가치고 현재 가치는 다른 거죠. 이 돈들을 현재로 당겨오면 이자를 빼줘야 되니까 금액이 작아졌을 거예요. 금액이 작아지니까 할인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작아진 금액들의 총합이 얼마냐. 물론 우리가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연금의 총합은 얼마냐 그러면 3,000원이지만 이 돈을 현재로 모두 당겨온 값은 3,000원보다 당연히 작겠죠. 2486이 나왔으니까 이자가 없어진 만큼 총합의 금액은 작아질 거예요. 자, 이걸 연금의 현재 가치. 만약에 문제에서 똑같이 자, 연금의 미래 가치가 얼마냐? 3년 말의 시점으로 연금의 미래 가치가 얼마냐? 그러면 얘는 시점이 똑같으니까 그대로 1,000원이고 자, 얘는 3년 말로 바꿔 주려면 1년 이렇게 미래로 보내 줘야 되니까 1 플러스 R에 1승으로 1.1에 1승을 곱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1,100원이 나올 거고 자 1년 말을 3년 말로 바꿔주려면 얘가 2년 이렇게 할증을 해줘야 되니까 곱하기 1.1에 2승으로 곱해줘야 될 거예요. 그럼 얘가 1,210원 이렇게 나올 거고 얘를 계산하면 연금의 내가가 되겠네요. 연금의 미래가치 내가는 3,310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이 그림을 확인해서 이 연금을 현재로 모두 바꾸는 거냐 아니면 3년 말 미래로 모두 바꾸는 거냐 이거 연습하는 거니까 우리가 할인과 할증은 이제 기본적으로 연습을 많이 했을 테니까 이 그림에 대한 이해만 하면 쉽게 계산 문제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것도 연습을 두셔야 되고 자 9번 해보죠.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거. 자 예상 수익률 이럴 때 전체 기대 수익률이 얼마냐 이건 거의 뭐 보너스 문제니까 암산으로 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끼리끼리 곱해서 더하는 가중평균으로 계산을 할 건데
다중평균. 자, 한번 계산을 해보죠. 자, 이렇게 표로 나올 텐데 언제나 가로로 곱하고 세로로 더할 거예요. 자, 호황일 때와 불황일 때가 나왔으면 불황일 때가 없다 생각하고 먼저 호황일 때 기대수익률 먼저 구하면, 자, 얘도 퍼센트가 있고 얘도 퍼센트가 있으니까, 자, 가로로 곱해줄 때 곱하면 퍼센트 두 개가 나오니까 먼저 맨 앞에 있는 퍼센트를 하나 떨어쳐 주는 거예요. 그럼 100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0.2, 0.3, 0.5 가로로 다 곱하고 곱한 값을 세로로 모두 더하면 이건 호황일 때 기대 수익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곱하면 4%, 곱하면 7.5%, 곱하면 5%, 이걸 모두 더하면 16.5%. 자, 얘는 호황일 때 기대 수익률이고, 자, 불황일 때 기대 수익률도 구해야 되니까 가로로 곱하고 세로로 더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가로로 곱하면 2%, 얘는 3%, 얘는 4%니까 다 더하면 9%. 자, 얘는 불황일 때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냥 마지막에 더하는 건 아니고, 호황일 확률이 40%, 불황일 확률이 60%니까 한번더 가중평균 해줘야 돼요. 자, 얘는 이미 퍼센트가 있으니까, 자, 퍼센트 없게 얘를 100으로 나눠서 0.4, 0.6으로 바꿔주면 여기에 호황일 확률 0.4, 여기에 불황일 확률 0.6을 곱해줘서 끼리끼리 곱한 다음에 더하면 얘가 전체 기대 수익률 12%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우리가 계산한 건 가로로 곱하고 세로로 더했다. 그러면 호황일 때 기대 수익률, 또 가로로 곱하고 세로로 더하면 불황일 때 기대 수익률, 마지막에 한번더 끼리끼리 곱해서 더했다. 전체 기대 수익률. 계산식이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나오면 무조건 맞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되죠. 자, 10번의 화폐 시험 가치 계산에 따른 설명을 옳은 거. 요즘 뭐 출제자가 많이 출제하고 있는 유형이니까, 자, 화폐 시험 가치 계산에 따른 자본환원 계수 6가지에 대한 구분하는 방법은 무조건 우리가 열심히 준비를 해놔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하셔서 꼭 나오면 맞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일단 보니까 3억 원 돈만 먼저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이제 구분할 때 일시불의 현가냐 내가냐 또는 연금의 현가냐 내가냐 이런 계수를 구분할 때는, 자, 무조건 첫 번째는 돈만 확인하는 거예요. 돈만. 얘가 일시불인지 연금인지만 따지고, 두 번째 구하려는 시점이 현재 가치인지 아니면 미래 가치인지 이두 개만 따져서 우리가 결국 무슨 자본하는 계수를 이용한다 이렇게 결정할 거예요. 내용 전체를 이해하려고 해석하면 안 돼요. 자, 3억 원 나왔으니까 돈이 3억 원씩이 아니라 3억 원한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일시불이고, 자, 일시불을 뭘로 구하려고 하는지를 봤더니 어쩌고저쩌고 10년 후에 주택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라고 나왔어요. 자, 일시불을 미래인 거죠. 미래 가치로 바꾸려면 이라고 나왔으니까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또는 일시불의 내가 계수, 미래 가치를 내가라고 하죠. 그래서 연금의 내가 계수가 아니라 일시불의 내가 계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대출한 대출금으로부터 매월 상환할 원리금을 산정하려고 한대요. 대출금으로부터 원리금을 산정할 때는 저당 상수가 사용하는 건 맞는데 이 원리금이 연금에 해당돼야 돼요. 연금과 관련된 자본환원 계수니까 원리금이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당 상수는 무조건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만 저당 상수가 쓸수 있지, 원금 균등에서 저당 상수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에서 대출금으로부터 원리금을 계산할 때이 대출액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원리금이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3번 보니까, 자, 미래에 3억을 모으기 위하여 미래에 얼마를 만들기 위해서, 미래 목표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 목표액을 만들기 위해서 보니까 매년 적립해야 되는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자, 적립액 또는 이걸 우리가 내야 되는 납입액 또는 불입액이라고 하죠.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미래 목표액을 얼마 만들기 위해서, 자, 얼마씩 돈을 내야 되는지를 계산하려고 할 때는 감채기금 계수가 사용되죠. 자, 감채기금 계수가 사용돼야 되는데
요게 연금의 내과 계수가 아니라 내과 계수의 역수가 나왔어. 역수. 자, 연금의 내과 계수의 역수를 뭐라고 하냐면 감채 기금 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연금의 현가 계수의 역수는 저당 상수고 연금의 내과 계수 역수는 감채 기금 계수죠. 그러니까 이 말과 감채 기금 계수가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이제 역수가 붙었다는 거 주의해야죠. 3번이 옳은 지문이고. 자, 감채 기금 계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말로 연금의 내과 계수의 역수 똑같은 말이죠. 자, 4번에 보니까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수익, 연금으로 받는 수익이래요. 연금이라고 나왔고 돈은. 자, 이걸 언제 걸로 구하려고 하는지 봤더니 일정 기간 적립한 후에 달성되는 금액을 산정한대요. 자, 돈을 계속 적립한 다음에 나중에 미래에 얼마가 될 거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립한 후에 달성되는 금액이니까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연금을 미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연금의 내과 계수가 이용된다. 자, 연금의 현가 계수가 아니라 연금의 내과 계수가 이용된다라고 나와야 되고. 자, 10번 보니까 자, 10년 후에 1억 원이 1억 원 돈이 한 번 나왔어요. 자, 일시불. 자, 이거 뭐 10년 후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해석하면 안 돼요. 돈만 본다는 거예요. 자, 1억 원이 있고, 자, 얘를 토지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려고 한대요. 자, 일시불을 현재 가치를 계산하려고 하니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일시불의 현가 계수가 사용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일시불의 내가 계수가 아니라 일시불의 현가 계수가 사용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자본하는 계수를 구분하는 문제, 요즘 계속 출제자가 출제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잘 정리해서 이 문제는 꼭 맞출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투자론 앞부분을 봤고, 다음 주에는 투자론 뒷부분, 이 내용이 좀 중요하죠, 사실. 그 뒷부분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좀 날씨가 더워졌지만 좀 더 힘내서 문제풀이 많이 하시면 분명히 나중에 크게 보상이나 대가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합격이라는 대가.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